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블록체이너 하신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제 무소합니다 시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무소합니다는 이걸 하기 전에 준비물이 꼭 필요하신데요. 그 준비물은 다름이 아니라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금융의 혁신, 그 보라색 개미가 그려져 있는 그 책이 꼭 필요하고, 이걸 서점에 가서 사시고요. 불법 복제하시면 안 돼요. 불법 복제하셔도 하시면 안 되는 게, 안드레아스 아저씨 탈모 현상도 심하신데 머리 한 털이라도 더 심어. 이외에 깃허브에 사실 이 비트코인 마스터링 비트코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깃허브에 비트코인 북이라고 치시면, 구글에 가셔서 깃허브 비트코인 북이라고 치시면 이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책이 사실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물론 서점에 있는 내용 그것도 보는 건 좋지만 이걸 병행해서 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이제부터 이제 12주에 걸쳐서 문과생 여러분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개발자들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 수준까지 올리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컨텐츠를 이제 업로드를 시키면서 오픈톡방을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톡방에 어떻게 조인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슬라이드는 어떻게 다운을 받아요? 슬라이드 보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과정을 밟으시면 오픈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리고 슬라이드 다운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여기쯤? 여기쯤? 나오겠죠? 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운서합니다 시즌1 에피소드 1에서는 저희가 마스터링 비트코인의 1, 2장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 컴퓨터가 보이실 텐데 여기에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을 텐데, 전 여러분에게 이 여기에 나와있는 특정 코인들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들고 있는 코인도 있지만 들고 있지 않은 코인도 많기 때문에, 네, 무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블록체이너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디센트럴, 그 다음에 논스에서 살고 있는 논숙자 중 한 명인 하시엔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질문은 매우 간단해요. 비트코인이 뭐예요? 블록체인이 뭐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주로 막 비트코인은 전자화폐 아니에요? 혹은 블록체인은 기술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비트코인은 같은 파일을 공유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에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에 설치하고 켰을 때 이제 그게 비트코인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컴퓨터들끼리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파일을 공유하는데, 저희가 이 공유하는 이 파일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공대생 다운, 네, 이과생 다운 대답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비트코인은 화폐 아닌가요? 그럼 비트코인이 계속 화폐라고 듣잖아요. 막 비트코인 떡상했냐, 비트코인 떡락했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화폐인지 아닌지, 자, 이거는 사실 그냥 한글로 책을 읽었을 때는 이게 명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문자 비트코인 있고 소문자 비트코인인데 이게 같지 않다는 말씀이죠. 마스터링 비트코인 제일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제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루스 형님이 비트코인이랑 대문자 비트코인이죠,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 및 기술을 아우르는 용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소문자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통화 단위는 대문자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 있는 참가자 사이에서 가치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기를 봤을 때, 당장 봤을 때 비트코인의 의미가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대문자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의 명칭. 그래서 뭐 프로토콜이 뭐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건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비트코인은 프로토콜, 그 다음에 P2P 네트워크,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그리고 분산 컴퓨팅 혁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뭔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문자 비트코인, 저희가 너무나도 익숙한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 발명품의 첫 적용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 중요한 단어가 대문자 비트코인, 소문자 비트코인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단어는 네트워크라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참가자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참가자가 네트워크보다 좀 더 작은 개별적인 단위여서 개별 구성원인 노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뭐 참가자라고 하거나 노드라고 하거나 클라이언트라고 하거나 결국에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어서 제가 이걸 혼용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너무 복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각 참가자는, 각 노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깔아서 돌리는 그런 컴퓨터 한 대 한 대는 세 가지 규칙을 따르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규칙은 얘네는 이제 자기 그 프로그램 내에서 규칙이 있어요. 너는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실행이 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위에 보시면 이게 좋은 트랜잭션이 있는데 이 좋은 트랜잭션이 트랜잭션이 이 규칙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좋은 트랜잭션과 나쁜 트랜잭션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거래를 검증하고 이 거래가 규칙을 따를 때에만 수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는 이제 나쁜 트랜잭션,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데 중간에 뭔가 정해진 규칙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뭐 저희가 알듯이 이중 지불, 이 사람한테 돈을 내고 예를 들어서 제 계좌에 5비트코인밖에 없는데 이 사람한테도 5비트코인 내고 저 사람한테도 5비트코인 내는데 제 계좌에 5비트코인밖에 없다면 그거는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신이 되지 않아요. 혹은 총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400만 개가 발생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된 경우에도 뭔가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수신을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수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가 한 두 번째는요, 정보 공유를 해요. 정보 공유. 정보 공유가 무슨 뜻이지? 이거는 비트코인에서 결론적으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거래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게 거래 이 줄 이렇게 뭐 심장박동처럼 돼 있는 게 그게 저희 거래 내역인데요. 이 신선한 완전히 새로운 거래가 하나씩 들어왔을 때 이 거래를 한 사람들에게 서로 공유를 하고, 근데 사실 이런 트랜잭션들이 이런 거래 하나하나가 승인이 됐을 때는, 그리고 승인됐을 때는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파일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래 하나하나는 노트지가 있다면 이 노트지에 한 줄 한 줄이 거래 하나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노트지가 한 장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저희가 뭐 블록체인이라고 할 때 그 블록 한 장을 이제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승인된 거래들이고, 승인되고 블록체인이랑 파일에 기록된 거래들이 있고, 이것들은 개별이 아니라 한 블록으로, 한 세트로 묶어져서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두 번째가 정보 공유고요. 세 번째 참가자가 하는 거는 이제 승인된 거래를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거래를 어떻게 보관을 하냐, 근데 이건 뭐 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승인된 거래는 항상 블록체인이라는 파일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새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될 때까지 이 친구들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돌아다니고요. 블록체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인된 거래의 장부예요. 각 노드는, 모든 참가자는 블록체인 이 장부를 한 부씩은 보관하고 있고, 만약 자기가 가진 장부가 최신 장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내가 최신 장부를 얻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래 하나하나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승인이 되는 과정이죠. 지금 기록을 하는 그 과정을 저희는 뭐 자주 들으셨을 텐데 이제 채굴이라고 하는 게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빨리 왔는데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에 관한 건데, 네트워크가 뭐냐? 네트워크는 뭐 참가자 한 명 한 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 저희가 뭐 인터넷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 카카오톡을 쓸 때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 저 뭐 예를 들어서 저와 제 옆방에 있는 친구 두 명에서 저만 이제 카카오톡 그 어플을 다운받아 쓰고 있으면 그건 사실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친구가 다운을 받았을 때 네트워크에 참가자가 두 명이 되고, 또 다른 한 사람 다운을 받았을 때 네트워크에 참가자가 세 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점점 더 확장을 해나가는데요.
그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에서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그 어플 아니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클라이언트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기존에 있던 것과 좀 다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는 서버라고 들어보셨죠? 뭔가 파일들을 많이 보관을 하고 거기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파일을 다운을 받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제가 너무 힘든 용어를 쓰는데 뭔가 중앙기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을 할 때도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검증을 하지 이제 중앙기관에서 뭔가 정보를 받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 노드는 여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노드를 그냥 점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각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행동 방침을 전혀 받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규칙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 따르는 규칙은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다 적혀져 있지 이 친구들은 옆에 있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진 않아요. 그래서 각 노드는 네트워크 행동 방침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뭐 무신뢰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 신뢰가 최소화가 되니까 되게 좋은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약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민족성이 믿을 거 나 자신밖에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비트코인 클라이언트 하나하나도 자기 자신밖에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서 각 노드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만 모두 서로 같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탈중앙화라고 하거든요. 모두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 프로그램이 다 같은 방법으로 작동을 할 때 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제가 탈중앙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만약 전 세계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만약 모든 노드가 오프라인이면 모두가 꺼졌으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이걸 가지고 뭐 네트워크 없어지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내 노드만이 살아있다면 노드 하나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탱하게 되고 여기서 한 명 한 명 한 명씩 다시 불이 켜진다면 다시 전원이 들어온다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그 장부는 공유를 받고 그거를 검증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노드에 필요가 있나요? 모든 사람 참가자의 필요가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노드에 필요는 없고 거래가 네트워크에 도달하기만 하면 돼요. 저기 앞에 네트워크가 있다면 여기에 제가 거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툭 던지면 어쨌든 저 네트워크에 도달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네트워크에 이제 어떻게 보면 넣으면 이 거래가 알아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뭐 서버 클라이언트 제가 너무 복잡한 약간 머리가 지금 아파온 그런 용어를 썼는데 네트워크는 중앙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버가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접속을 하려면 네이버 서버에 접속을 해요. 네이버.com이라고 인터넷 페이지에 서버에 접속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럼 어떤 식으로 분산화되어 있고 P2P 시스템 네트워크의 성격을 띠고 있을까요? 이게 또 이제 일장에서 나오는 안드레아스 형님의 명언이죠.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P2P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서버나 통제소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P2P 네트워크는 이제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라는 건데 피어투피어는 두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라고 단어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그리고 P2P라는 거는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에 이걸 P2P를 한국어로 풀어 해석하자면 동등 계층 노드라고 풀어 해석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덜한 사람 이런 게 없고 모두가 수평적인 입장에 있다는 말을 뜻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뭘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트워크는 사실 서로 대화를 해요. 친구들이 끊임없이 수다쟁이들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각 네트워크의 각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고
이 주고받는 정보를 저희가 메시지라고 하는데, 뭐 아까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정보는 사실 거래 정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메시지도 새로운 거래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학과 퀸카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대학생 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대학교에 다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등학생분들, 중학생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 다니고 있는 학교에 퀸카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예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애가 엄청 못생긴 애랑 사귄다는 소문을 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를 전파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 여기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누구는 이제 마당발에 가서 그 친구한테 말을 한다, 학교 게시판에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 뭐 인스타그램에 이거를 유포하면서 태깅을 건다, 다양한 걸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학과 이 킹카가 엄청 못생긴 애랑 사귄다는 소문을 낼 때 이 친구는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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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효율적으로 합니다. 비트코인이 일을 하는 방법은요, 한 명 한 명이 다른 모든 일들한테 가서 대화를 걸어요. 예를 들어서 학과에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제가 이 소문을 안다면 저는 1부터 100까지 한 명 한 명씩 다 찾아가면서, 야 들었어? 야 들었어? 들었어? 이걸 100번을 반복하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멍청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비트코인의 P2P 네트워크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순진에 빠진 그런 가십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걸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슬라이드는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서로와 소통한다는 걸 표현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을 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지금 대문자 비트코인인데요, 소문자 비트코인이 아니고 대문자 비트코인은 크게 네 가지 기술로 짜여 있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 전부 다 과거에 있던 기술도 있고 좀 더 혁신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탈중앙화한 P2P 네트워크, 이거를 보고 저희가 비트코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이거고요. 이제 지금 탈중앙화 P2P 네트워크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이 말을 뜻하는구나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개 거래 원장인데, 뭐 누구는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원장이나 이 장부를 놓고 저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뭐 블록체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개념이다, 뭐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안에 있는 구성 요소 중에서 하나의 역할을, 원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이걸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적용을 많이 하기 시작했을 때 달라지기 시작했죠. 네. 세 번째는 개별 거래의 검증과 화폐 발행을 위한 규칙인데요, 이게 합의 규칙이라고 하고, 네 번째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블록체인 하나에 글로벌 탈중앙화되어 있는 합의가 모아지는 그런 메커니즘이나 그런 장치를 보면서 우리가 작업 증명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3번과 4번을 보셨을 때 아 근데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접하실 때 분이라면 채굴 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게 아니냐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계실 건데, 사실 3번과 4번의 차이는, 3번은 이거는 가장 노드 하나하나가, 참가자 하나하나가 따라야 되는 규칙에 대한 거고요, 개별 거래는 규칙에 따르는 개별 거래 하나하나를 봤을 때 이게 규칙에 따르나 따르지 않는가, 그런 거래에 대한 검증과 아니면 뭐 나중에 서명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게 개별 노드별에서 따라야 하는 규칙을 가지고 합의 규칙이라고 하고, 4번의 작업 증명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전체를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어느 체인에 가장 많은 작업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여러 개의 블록체인이 있어도 하나의 블록체인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뭐 비트코인은 가장 긴 체인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걸 두고 저희가 작업 증명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참 별의별 용어를 다 썼는데요, 제가 이렇게 힘든 용어를 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너무 기술자가 말할 내용 같고 개발자가 알아야 될 내용 같은데, 사실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본 비트코인이 이렇지 않은데? 내가 경험해본 비트코인은 거래소나 지갑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냐 라고 질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참가자하고 노드와 클라이언트는 모두 동일한 건 맞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자라고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이걸 경험하는 거, 내가 지갑으로 경험하거나 거래소를 경험할 때는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드나 클라이언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클라이언트라는 게 사실 종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파일을 다운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저희가 비유를 좀 하자고 하면 게임 파일 전체를 다운을 받을 수 있고 게임이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 저한테 다운을 받을 수 있고 맞죠? 아니면 게임을 뭐 웹상에서 제가 파일을 전혀 다운받지 않고 그냥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풀로드 클라이언트 이 친구들은 블록체인 기록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걸 뭐 풀로드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두 번째는 라이트웨이트 SPB 클라이언트 이 친구들은 필요할 때만 거래 내역을 가져와서 검증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뜻하고요 세 번째는 뭐 3자 API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풀로드 클라이언트는 따로 있고 여기에서 접속을 해서 다양한 명령을 쓰면 이 풀로드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3자 API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완전히 분리된 세 가지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거에 이 내부에서 각종 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채굴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하겠지만 모든 채굴자가 모든 블록체인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몇 주 더 기다리시면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 클라이언트가 다양하게 있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주로 경험하는 UI나 어플은 지갑을 통해서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 지갑. 아, 지갑이 뭐냐? 궁금해하실 텐데 지갑은 결국에는 통역관이에요. 통역관. 초창기에 비트코인 지갑과 비트코인 클라이언트는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혹시 어떤 종류가 있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답은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그걸 돌렸을 때 제가 그 지갑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다 풀로드 클라이언트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하나하나가 모든 블록체인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지갑도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그런 클라이언트였죠. 그런데 지갑 또한 아까 클라이언트랑 마찬가지로 완전히 분리된 지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데스크탑 지갑, 모바일 지갑, 웹 지갑, 하드웨어 지갑, 종이 지갑 다 있는데 데스크탑은 뭐 컴퓨터에서 쓰는 거고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거고 모바일 지갑은 제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웹 지갑은 제가 데스크탑으로 프로그램에 다운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사이트나 그런 데 접속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웹 지갑이고요. 하드웨어 지갑은 뭐 레저나 아니면 트레이저 같은 그런 지갑을 설명을 하는 거고 마지막은 종이 지갑은 종이에 제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지갑인데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이 다섯 가지도 좀 살펴보면 되고 제가 또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도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퀴즈 약간 비슷하게 지금 여기에 여섯 개의 지갑이 있는데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이제 그게 원래 오리지널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았을 때 비트코인 QT 지갑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거래소 중에서 업비트라는 거래소 있죠. 매우 유명한 거래소. 이 거래소 내부에 지갑이 있고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무라이 지갑이라고 있고 잭스, 그 다음에 중간 하단에 있는 건 마이실리온, 그 다음에 하단 우측에 있는 거는 엑소더스라는 지갑이 있는데 여러분이 퀴즈 겸 이걸 하나하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께서 내가 지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서 이거는 세 가지의 클라이언트 중에서 어떤 종류일까? 그리고 다섯 가지 지갑 중에서 어떤 종류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본인이 퀴즈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좀 이따가 2장을 2장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